안녕하십니까.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평일 수요일 이전을 자 아침 출근길 라이딩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
바다 좀 보고 가자. 바다를 보고 가자. 바다 좀 보고 가야지. 퇴근하면서 온 김에 바다 좀 보고 가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좋다. 바다가 보고 싶을 땐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. 제주도에 살면서 언제든지 바다가 보고 싶으면 딱 볼 수 있으니까. 서울에서 살 때는 서쪽이나 강원도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. 한참 차 끌고 제주도 와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주 생활을 하면서. 좋다. 날씨가 딱 좋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. 안타깝네. 배터리 많이 닳네. 약간 뭐 소리가 났는데. 좋다. 바다 근처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. 소금물 때문에 자전거 괜히 또 녹슬고 그러면 안 되잖아. 자, 또 계속 집 가는 방향으로 또 가보자. 길에서 타면 안 되고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서 타야 되겠죠. 그치, 위험하니까. 좋다. 이래서 자전거를 타는구나. 라이딩 핫바이크 화이팅. 이래서 자전거를 타는구나. 차 보이면 무조건 서행. 전방에 차가 보이면 천천히. 차가 보이면 천천히.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. 해걸음 마을 인증센터 여기 있습니다. 나는 뭐 인증할 정도로. 차 타고 왔었는데 저 자전거 타고 오니까 또 새롭네. 사람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아니면 끌고 가든지 아니면 속도를 줄여야겠어요. 천천히 가야지 사람 보이면. 됐어. 없으면 좀 빨리 가야 돼. 야, 멋지다. 야, 이거 물 깊나? 재밌겠다. 재밌겠네.
재밌겠다. 파도도 그렇게 안 치고 재밌을 것 같아. 오. 그쵸? 재밌을 것 같아. 재밌겠다. 물이 이렇게 깊지가 않나 봐.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지. 그쵸? 오,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이젠 휴가철이구나. 관광객들 분들도 많고, 관광객 분들도 많고, 여행 오신 분들이 많네. 여행 오신 분들이 많아. 아, 멋있다. 높구나, 얘가. 어우, 씨. 큰일 날 뻔했다. 어우, 너무 일 뻔했어. 어우.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. 그렇네. 어우, 갑자기 다리 딱, 다리가 안다. 어우, 씨.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아, 좋다. 어,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는구나. 아, 날씨 잘 되나? 고기 많나? 아, 고기가 많나? 아,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. 자, 또 가보자. 가보자. 나가는 데가 있을까요? 여기는 보이는데. 이쁜지 되게 이쁘네. 시골길이 다 비슷비슷하죠? 육지나 제주도나, 뭐 제주도도 뭐 별다를 거 없어요. 시골이나 다 길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으니까. 어떻게 차가 저렇게 됐죠? 오우씨, 겁난다. 어떻게 차가 저렇게 됐지? 어떻게 이렇게, 어떻게 타면 차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? 아, 겁나네. 아니, 어떻게 타면 차가 저렇게 될 수 있냐고요? 야, 어. 죄송합니다. 야, 어떻게 타면 저렇게 될 수 있지? 와, 차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? 자전거 타기도 겁나고, 차 운전하기도 겁나고. 오, 겁난다. 근데 어떻게 저렇게 차가 옆으로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는지.
영상 끝까지 잘 보셨나요? 저는 또 여기서 영상을 끝내고요. 또 다른 장소,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